皆さん、こんにちは。자, 이번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혹은 내년도 입시를 위해서 지금 미리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신 소감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좀 기분 좋게 풀었어요. 저 실력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발휘, 즉 실력 발휘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꽤 많았었어요. 저도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아싸! 이거 나왔네! 라고 즐거워하겠구나라는 흐뭇함을 가지면서 좀 풀어봤는데요. 시험지를 보고 제가 느낀 결론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어떤 커다란 욕심이라던가 큰 걱정, 초조함, 절대로 금물이고요. 반드시 기본기를 지키면서 딱두 가지에만 남은 시간 할애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어 암기. 그렇죠. 한자는 못 써도 좋습니다만 자주 보고 눈에 익혀놓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할것 같아요. 우리 포스터 나왔었죠. 그렇죠. 28번, 29번 문항이었었죠. 따라서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어휘도 어휘이지만 실은 29번 같은 경우 선택지에 나와 있는 한자를 모르면 좀 곤란한 상황이었었고요. 자, 두 번째는 기출을 많이 풀어보자입니다. 자, 문제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동안 빈출 표현이에요. 빈출 어휘예요. 뭐, 빈출 문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빈출될 거예요가 어김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역시 또 출제가 됐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출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히, 기본기를 다지고, 그 다음에 정말 정석적으로, 뭔가, 심오한 문법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교과서적인 레벨의 성실함으로 임하신다면 실전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정말 난이도가 정상적으로 많이 완화되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수능 일본어, 그 안에서도 네 가지의 영역으로 늘 나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문자의 파트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이제 상대평가부터 그 절대평가까지 자리매김되어 있고요. 카타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음에 더 이상 허덕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성실하게 스펠링을 정확하게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어휘 한자, 박자나 스펠링을 물어보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빈출 어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아까 총평 말씀드릴 때 말씀 강조했었던 내용처럼 기출을 좀 충분히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만 몇 년도를 한뭐 3년, 5년치에 1번부터 5번까지만 쭉 발췌해서 풀어보신다면, 아, 나 문자어휘 파트 너무 약해요. 라고 하신 분들의 아주 통쾌한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이어도 이제 생소한 어휘에서 나오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어휘들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의사소통 파트는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이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PPT를 만들면서 계속 복붙복붙 했던 것 같아요. 즉, 정말 상황별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정말 반사적으로 나와야 할 멘트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즉, 단순 암기라는 얘기입니다. A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B 빈칸에 들어갈 대응. B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면 A가 뭐라고 물어봤을까라는 서로 반사적인 그 대화의 흐름에서 그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가 시험지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용 표현에서 그동안 한국식 정서로 만든 일본어, 한본어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셨다면, 요번에는 한본어가 뭐 아주 살짝 누군가가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본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충분히 정답에서 가려낼 수 있는 정도였었거든요.
따라서 상황별 의사소통, 요것바라 책에서는 페이지 140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심심할 때마다 외워놓으시면 정말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화 독해 파트도 좀 달라진 게 있었죠. 요번에 정보 읽기, 정보 검색 독해가 두 문항으로 늘어났었어요. 정보 읽기는 정말 우리에겐 감사하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거나 모르는 단어에서 막힌 없이 그냥 하나가 맞는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명제가 위에서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읽기가 두 문항으로 늘어난 것이 수능에도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어려운 문법이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전통 문화 상식이 실은 우리가 학습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는데 일본에서 전통 문화 상식에 대한 건 정말 가볍게 넘어갔고요. 일반적인 사회의식, 사회현상, 아이들의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전통 상식이라든가 어떤 지형에 따른 지역의 어떤 맞들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실은 저도 모르는 문화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비하면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휘만 여러분들이 좀 많은 어휘를 확보해 놓으면 아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것만으로도 독해가 저절로 되는 그런 정도의 레벨로 또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 독해든 의사소통이든 문법이든 어휘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법 문형은 정말 많이 완화가 됐죠. 맨 마지막 30번 문항에서는 그래도 문법 파트인데 여러 가지 구문도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도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기존 작년의 절대평가 기출에서는 30번 문항이 계속해서 경어였었거든요. 그런데 경어 문제를 따로 뽑고 다른 문항으로 뽑고 30번 문항에서는 A부터 E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말 되게 수준 높은 문법이 아닌 그동안 교과서에서 혹은 그 어떤 독해나 여러 가지 멘트들에서 흔히 봤던 구문들이 제시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본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번도 부담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또 예전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도 아니죠. 하나만 명확하게 알아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뉘앙스 문제도 제시가 되진 않았죠. 예전에 소우다 요다 라시의 이 뉘앙스라던가 토타라 나라바의 이런 미묘한 옳고 그름, OX를 가려야 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뉘앙스라 봤자 토, 그죠? 토는 뭐뭐 한다면 이라는 필연의 용법도 있지만 뭐뭐 했더니 라는 용법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게 두 가지의 용법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기출에서 풀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굳이 좀 어려웠다면 조사, 즉 또 27번 문항이 어려웠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조사 문제에서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조사의 용법이 다소 어려웠는데 어렸어요. 너무 어렸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도 맞았니? 틀렸니? 라고 물어보면 맞았다고 다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즉, 어려운 용법이고 얘가 왜 이거지? 아, 맞나? 라고 아리송하더라도 1번이 아니라는 건 명확히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난이도가 있는 문장들이었지만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가 돼서 그래서 일단은 맞췄어요. 풀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해 주신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다른 이런 조사들의 용법은 반복을 하거나 혹은 해설 강의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조사가 아직은 단기간 내 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마치 영어의 전치사의 느낌이 좀 빨리 와닿지 않는 것처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영어 공부하면서 전치사가 좀 어렵거든요. 따라서 조사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남은 시간,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정리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어휘만 여러분들이 기본 어휘를 확보해 놓으신다면 그 어떤 파트도 쉽게 풀 수 있는 수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절대로 초조해하지 마시고 공부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기본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기출을 많이 풀어보자라는 거 당부드리면서 조금 이따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